군사들 광룡을 부유할 것이옵니다. 대장군, 주대장, 저는 소장 괜찮사옵니다. 소장의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누구도 광룡의 옥천에 치지 못할 것이옵니다. 오자 대대로들 모조리 또를 우려주마.
사자는 사람이 아닌 듯 싶소. 이러다가는 우리 군사들이 금강야차 부월에 몰살당할 수도 있사옵니다. 군사들이 더 다치기 전에 궁수를 불러 화살로 잡는 것이 좋을 듯 싶사옵니다. 제 아무리 역발산 기계세의 금강야차라 할지라도 혼자서 수백의 군사를 상대로 더는 버티지 못할 것이다. 형님, 어찌 멈추라는 것이오이까? 금강야차가 비록 난신적자라고는 하나 황상 폐하께 공신자기를 받은 조정의 영수인이라 예우를 갖춰야 할 것이다. 상장군, 다 끝났소이다. 소장은 금강야체의 명성을 지켜주고 싶소이다. 주머니, 내 정령 천하를 쥐고자 한다면 네 손으로 내 목을 베거라. 자. 마지막으로 남기실 말씀은 없으시오? 나는 계림의 황종이다. 네. 고려 조정과 황실을 무너뜨리고 계림의 황실을 세워 백성들을 구제하려는 대업을 이루지 못한 것이 한이 될 뿐이다. 주시명이시여, 정녕 금강야철 버리시는 것이옵니까? 천지시명이시여, 천지시명이시여.